나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없어? 응. 어, 네, 전 있네요. 나는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. 하나, 둘, 셋. 하나도 안 맞는데. 야, 진짜 안 맞는구나, 우린. 좋아해요, 전 혼자 다니는 거.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,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거기서 뭔가를 느끼던 보던 뭐 뭔가를 얻어오던 혼자 하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.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이다. 하나, 둘, 셋. 야, 진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다고? 아, 일부러 이렇게 하라 해도 됐어. 야. 저는 다 맛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맛없는 게 별로 없어요. 다 맛있어서. 저는 음식 되게 그 많이 한국 음식을 많이 그리워하는 편이에요. 꼭 나가면.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, 저한테. 나는 처음 보는 음식도 일단 먹어본다. 하나, 둘, 셋. 아, 진짜 안 맞는. 아. 야. 어떡하냐? 야, 어떻게 너 나랑 전생에 뭐였지? 아무것도 맞은 게 없죠, 지금. 와. 진짜 어떻게 한 번도 안 맞지? 나는 베트남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살아, 야, 가서 살아. 가서 살아. 쌀국수보다 칼국수가 좋다. 하나, 에? 둘, 아, 네. 셋. 엄마. 칼국수. 난 쌀국수. 아, 뭐야? 뭐야? 너 왜? 전생에 너. 베트남에 있었나봐. 쌀국수. 오빠 쌀국수 아니에요? 나 칼국수. 나 쌀국수. 아, 진짜 이거. 나는 맥주보다 소주가 좋다. 아, 잠깐만요. 이거 생각 좀 해야 돼. 이거 어려운데. 하나, 둘, 셋. 아, 그래? 전 그냥 소주가 나요. 나는 고양이띠 요리사가 시청률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. 야, 이거 진짜 틀리면 너. 하나, 둘, 셋. 와. 아, 마지막 질문 굉장히 일부러 예, 훈훈한. 하나라도. 저희 고양이띠 요리사는 어떤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, 정말 잘 차려진 밥상처럼 풍성한 드라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게 음식들이 나오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흔히 말하는 그런 악역이나 이런 게 없어요. 되게 착하고 예쁜 드라마입니다. 그래서 연 마무리를 착하고 예쁜 드라마인 고양이띠 요리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에 찾아갑니다. Delicious Life Olive.